자, 요지 문제입니다. 요지 문제도 필자의 의견을 잡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후반부 한 3분의 1, 마지막 한 두세 문장 정도에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도 저도, 여러분을 가르치는 저도 저 마지막 한 두 문장 정도를 먼저 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든 게, 만약, 자 일단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, 그럼 이 글이 고양이에 대한 글인가? 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어봤거든. 그런 다음에 형광펜, 마찬가지로 밑에 또 별치고 나와있죠. 여러분의 앵무새가, 고양이, 앵무새,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? 이쪽에다 체크 좀 한번 해볼까요? 우리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거나 내지는 소재가, 대등한 소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, 어때? 이 문제도 보니까 앞에서는 고양이 얘기가 나왔고 뒤에서는 앵무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. 아하,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시가 뭐 되고 있다? 열거되고 있다. 그리고 이걸 대놓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, 이 열거를 증명이라고도 하듯 대놓고 마찬가지로 라는 연결사가 들어갔어요. 뭐 할 때 쓰는 말인데? 열거할 때 쓰는 말이거든. 그러니까 이건 후반부 3분의 1에 의견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냥 뭐로 끝난 글인 거야? 예시로 끝난 글인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이런 글도 있겠죠. 알겠지? 그럼 이건 어처구니 없이 초반부부터 뭐가 나왔을 가능성이 큰 거야?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. 오히려 너무 쉽게 문제를 출제한 거죠. 알겠지?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후반부 두 문장, 이게 끝에 두 문장이죠. 읽어봤는데 고양이 얘기와 앵무새 얘기로 끝이 난 걸로 보아. 아, 대등한 소재. 아, 이건 예시로 끝나는 글이구나. 뭘 글을 되게 쉽게 썼나 보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, 자 초반으로 가자. 그러면 갔더니 대놓고 첫 문장부터, 아 너무 유치하다. 그지? 형광펜. 왜요? It is important. 그것이 뭐하다? 중요하다. 그럼 이거 뭐야? 필자의 의견인 거죠. 이거 하라는 거니까. 많이 그래, 중요합니다. To recognize your pet's particular needs. 여러분의 애완동물의, 아 그래서 앞에 뒤에 나왔던 고양이와 앵무새, 애완동물 얘기였구나. 여러분의 애완동물의 특정한 니즈라거나, 그지?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,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해줘라? 여러분의 그런 애완동물의 이런 것들을 존중해줘라.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뭐하다? 중요하다라고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개 얘기가 나오면서 예시, 첫 번째 예시가 떴던 거죠. 아 그럼 이건 예시가 세 가지, 여기 있는 개, 그 다음 뒤에 보면 아까 봤지? 고양이, 앵무새 얘기로 열거되면서 끝난 첫 문장부터 주제가 나오는 너무 쉬운 글이었습니다. 됐죠? 자, 선택지 가줍니다. 연결서 체크해놓고요. 선택지 가면 적절한 운동 얘기 아니고요,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니고요, 개별적인 특성을 뭐 해줘라? 존중해줘라. 첫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 되지. 되니?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내진 않습니다. 알겠니? 이게 이제 고1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낸 건데, 어쨌든 문제 푸는 패턴은 잘 알아두시고요. 됐죠?